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다 하면 내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거절한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영원히 고통하게
내 영혼아 내 평안 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크게 하시니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강건한 모습으로 비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두 온 가족이 함께 들어앉아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사 오늘도 우리가 생을 얻고 다시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과 압박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꿀로 삼기 원하며 각자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보이고 또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각각의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롯이 우리의 모든 신명이 온전히 주를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는 끝도 없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는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또한 사랑하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다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강한 팔로 붙으사 주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에서 쓰임하며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서 속히 일어나 주의 전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와 같이 우리가 지켜나가오니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초등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는지 비록 이 코로나 상황으로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고 교회 마음을 지키고 성도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홀로 처하여 외로이 계시는 분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자리에 서글픔보다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기쁨과 찬송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예배를 흥행하시고 찬송하는 자의 목소리에 성령의 호흡을 더하시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여 아무런 시대와 역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지하며 새로운 영향을 나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오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와 함께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참으로 귀를 나가도 드리는 사랑, 귀를 나가도 드리는 사랑.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보고서 말씀을 이제 이따가 만날 겁니다. 귀를 나가도 드리는 사랑.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것을 보시면서 또 빗길을 가르고 교회 오시면서 마음들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지난 주간 이상하게 덥고 또 기압도 아주 힘들게 만든 정말 축축 처지게 만든 그런 주간이었는데요. 주일 아침은 역시 주님께서 담비같이 내려주셔서 좀 상쾌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시는 길은 좀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빗방울 서리는 것을 보면서는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 가리키는 시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의 명절은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로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유대 절기로는 첫 번째 절기이고 설날과 같은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기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절기예요. 지방 남자들이 모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유대 명절로는 마지막 절기이고 곡식 수확을 마친 다음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또한 율법을 따라 7일 동안 지켜졌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죠. 그들의 그러한 열심이 7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루를 더해서 8일을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초막절기가 되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초막절기가 되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7일 동안 작은 금항아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원센터에서 물을 빚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말씀을 재현해요. 제사장이 이식을 진행하는 동안 모여있는 사람들과 각처에서 외국에서까지 모여든 초막절 축제의 참가자들은 오른손에는 룰라이라고 하는 밤에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에틀로그라고 하는 추수와 곡식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감귤나무 가지를 들고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제사장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구원의 시편들을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합니다. 행렬이 마침내 성전에 도착하면 제사장은 계단을 밟아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져온 금항아리의 물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단 주위를 일곱 바퀴 돌며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 도는 날로서 초막절 축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초막절에 물을 제단에 흘려보내는 의식은 그 당시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농사에 필요한 비를 흡족히 내려달라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은 7월이 되면 이후로 서너 달 동안 혹독한 공기가 찾아옵니다. 물이 절실한 계절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시니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그 의식에 담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의 물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식으로 치릅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 중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던가요?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지 않으셨고 상상도 못한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죠. 민수기 20장의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사장은 이처럼 놀랍고도 값없는 값없이 주신 선물의 상징으로 성전 돌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이것이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구절 이상하게 읽히지 않으세요? 사먹되 돈 없이 사라. 이런 구절이 성립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 표현이죠. 와서 사라 돈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축하여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물으식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복을 상징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이 증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며 양쪽에 나무들이, 종려나무들이 서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스가랴가 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만국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성전 재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침내 이 예식은 건기를 목적에 둔 이스라엘에서 당연히 오고야 할 비가 끊어지는 물이 끊어지는 당연히 오고야 할 시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근과 이 모든 가뭄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막절기의 예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정도는 충분하겠죠. 네, 이제 우리가 제왕복음 7장 37절로 와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끝나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축제의 클라이맥스에서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무르식,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있는 그것을 믿고 서는 사람들,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지금 저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그 세레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초막절 축제의 참가자가 되어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속에 서 계시는 거예요.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 같이 섞여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누군가는 어느 미친 자의 소리로 들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누군가는 어느 선지자의 소리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나온 뒤에
침묵과 정적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물을 붓고 있던 제자들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하고 멈춰섰을 거예요. 정지됐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 소리의 주인공을 찾고자 두리번 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보였다면 길을 막아도 그의 소리가 들렸다면 이 장면의 의도는 굳이 말하여 성공입니다. 보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 생각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차이라고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명절 끝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은 것을 담았어요. 생에 있어서 어떠한 성공이든 어떠한 무리이든 반드시 끝나게 오고야 만다는 사실 앞에서 특별히 육체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은 초막절기에 끝날 곧 제일 큰 날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실존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 해보았고, 다 누려보았고, 다 입어보았으나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나의 이 영적인 가난을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도 답답하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우스갯소리처럼 해봤습니다만, 가끔씩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요. 저 거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거울 앞에 혼자 섰을 때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진짜 그 거울 앞에서는 나의 겉모습만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추어진 속까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나의 눈 거울은 때로는 게 하나님처럼 서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추가성으로 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는 생수 마시고 싶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뭘 주셨거나 뭐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본문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나왔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또 하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잠언은 아버지의 도움, 가르침 또는 스승의 도움, 가르침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치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토라,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를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훼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가르침도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그들은 토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즘도 그들은 토라를 외웁니다. 그 모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야훼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칭하죠. 말씀은 거짓이 없고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주님도 성경대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후에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그 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떠오르는 배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신학화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보다 성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했던 초대교회의 동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과 이 이집트 북부 동방의 교민들은 이것을 말 그대로 사람의 배, 우리의 배, 이 오장육부를 가리켰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심장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영적으로 봤습니다. 영혼은 심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인간의 배, 이 오장육부가 있는 이 배를 사람의 그 육체의 힘, 육체의 의지, 결단,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을 이 배로 봤어요. 허리에 띠를 묶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요, 힘과 능력이 사람의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믿는 사람의 육신에서,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갈 것이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모든 육체성, 제가 앞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상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육체성, 모든 육체와 같은 물질에는 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육신, 그 물질, 그 한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 오늘 예배에 보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그러면서 그 6장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설계 시작. 이어지는 7장에서는 지금 여기 생명수가 나오고 초막절이에요. 설계 끝. 6장, 7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누군가는 제목하기를 목마른 자들을 향한 생명의 외침이라고 해놨어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외침. 어떻게 이것이 생명의 외침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본문의 진리죠. 여러분, 뭘 주셨을까요? 주님이 외치신 이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목마른 줄도 모르는 것을 하던 사람들, 초막절기와 축제의식을 그저 보고 있던 사람들, 좀 더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 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분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동시에 내가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관람자가 아니라 나를 헌신하는 것으로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보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위하다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자기를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 한 잔에 떠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목마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나 아직도 이렇게 내 마음에 많은 가난이 숨어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어빙돈 성서 주석은
이 목마름의 실체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힘이 나지 않고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목마름.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마음. 엉뚱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무언가를 찾고 싶은 마음. 혼란과 상처받은 것들로 인하여 생긴 그 찢어진 마음. 이 목마름이라는 말 하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은 그 목마름을 달래주고 자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합당한 소망으로 이끌어줘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고 거기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주님을 다시 찾고 그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돌아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봄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 강해지고 더 영광에 찬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배에서, 그 육체에서, 그 몸에서,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원이 나옵니다. 자기 안에서 붙어 나오는 열정과 힘. 비포의 주제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작품으로 시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전까지 지적인 어떤 산물들, 책들이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어떤 형식으로 지혜를 주고받냐면 대화체로 글이 쓰여져요. 대화체로. 그런데 처음으로, 어거스틴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기가 하는 고백적인 언어체계로 글이 쓰여지는 어떤 그 전환이 바로 이 고백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기 전까지, 물론 다른 선생님도 있었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이 유명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바깥을 향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빛처럼 어딘가에서 나에게 비추어질 신적인 체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늘 바깥을 들번거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 그분은 나의 내면의 빛이 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은 즉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찾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그 열정과 힘이 숨어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목마름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의 안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나의 에너지를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십니다. 처음으로 내면의 빛을 말한 사람. 또 한 명이 말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굉장히 제목이 독특하죠. 무지한 선생. 그는 이 무지한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조명해 줍니다. 모든 인간의 지성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영성을 함께 보면서 스승은 위계를 가지고 무언가를 전수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주어
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크 랑시에 대해 무지한 스승이라는 생각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셨죠. 일깨워주셨죠. 그런데 일깨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정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내 속에 힘이 나, 여기서 힘이 나,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라고 주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의 실존적 고통으로서의 연락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각자 구원을 받는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가는 생명의 강대에서 모두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의 완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요 나의 스승으로 삼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솟구쳐 오게 하는 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은 여러 줄기를 타고 나옵니다. 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한 줄이지만 실은 강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은 여러 줄기를 타면서 여러 방면의 지식을 통합하고 마침내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지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체험들이 모여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강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장 3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다음 주에 성령 받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강림주의 전주에 나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좋은 생명을 다시 스파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에너지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열정들을 수상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목요일은 교회로 구역으로 주님의 승천일이었어요. 부활절부터 40일이 지난 주님의 승천일은 항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의 교회들은 대개 이 주님의 승천일이 목요일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대요. 마치 올라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처럼 야외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도 대개 이 무렵이 되면 수련을 많이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적이에요. 코로나가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두 방면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의 드림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은 주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받아왔음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유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목마른 자의 실정이었지만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은 사람의 원이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많은 삶의 체험들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주시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고 땅의 곡식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야 하는 주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위대한 위인이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좋은 선생님들 우리를 각자가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좋은 선생님들이고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낼 수 있다라고 하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가운 음식에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의 교회와 복음 전파에 쓰이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되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감정이 충원하옵나이다. 아멘.